이혼과 이별은 늘어난다.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. 뭐냐?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면 거울을 보라 그래요. 충분히 연인은 잡을 수 있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헤어진 연인들을 위한 컨텐츠를 위해서 혹시 재회운, 인연법에 관해서 젊은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렵다. 어려운데 그래도 쉽게 풀자.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.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. 그죠? 그렇죠.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했어. 근데 갈수록 중간까지 가면 오해가 있고, 그리고 또 후반부로 가면 이별이 있어. 근데 그 바닥까지 떨어지면 사람의 욕심이 재회를 하고 싶어 하죠. 궁합으로 봐서는 다 잘 살아? 그러면 이혼 확률이 낮아야지. 그러면 만남도 잦아져야지.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만남은 줄고 이혼과 이별은 늘어난다.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. 뭐냐? 시작은 사랑해서 했어. 바꾸려 하잖아. 상대방을. 나는 안 바꾸면서 내 입맛에 맞게끔 내 스타일로 저 사람을 바꾸려 하고,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하지 마라 하고, 그러니 계속 싸우는 거야. 그게 중점 가는 오해와 이별의 정점인 거든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궁합을 보기 이전에 저 사람과의 단면만 봐서 궁합은 안 좋아. 네. 시작할 때는 저 사람의 있는 단면을 보는 건 뭐야? 콩깍지. 그렇죠. 사랑한다네. 포장지. 그럼 그것만 보고 가다가 그걸 살짝 벗기면 저 사람 냄새나 싫어. 뭐 아마 저것도 좋아했는데 이랬어. 짝꿍댕이야. 이상해. 이상해. 자는 것도 꼴보기 싫고. 맞아요. 먹는 것도 싫어. 근데 그거를 바꾸려 하니까 문제인 거야.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면 거울을 보라 그래요. 연인들한테. 네가 저 사람이 밥 먹는 게 쩝쩝거리는 게 왜 처음엔 안 보였어? 너도 그랬거든. 근데 저 사람이 실증이 나니까 그게 싫어? 근데 너도 그러고 있거든. 그러니 그 사람한테 있어서 싫다 좋다를 논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안 좋은 거를 내가 왜 그랬을까? 내가 왜 이럴까? 내가 이것만 고칠까? 나를 고치라고. 나를 고치면 저 사람한테 잔소리가 안 나가고 길 가는 다른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멋있어, 잘생겼어, 이쁘다가 안 나오겠지? 근데 그 오해가 풀리고 나도 뒤에 가서는 이별이라는 게 있는 연인들은 살이 낀 거를 아는데도 만난 거야. 분명히 우리는 이상해. 왜 안 맞는데 만나지? 남들이 그래요. 니넨 진짜 안 어울려. 니넨 정말 만날 것 같지 않은데 왜 만나?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.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만난다는 거야. 꾸준하게. 그럼요. 왜? 안 맞는 걸 알고, 안 맞는 걸 이해하고, 안 맞으니까 맞춰가려고 하신다, 그분들은. 오해를 이해로 바꾸네요. 그렇죠. 근데 잘 맞아, 니네 잘 어울려, 니네 너무 무슨 바퀴벌레 한 쌍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쁜 것만 보려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꼭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? 해놓고 후회가 그 상대가 잘못했대. 자기 잘못은 얘기도 안 하고. 전혀 안 하고. 상대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. 상대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. 거짓말을 하게끔 너가 어떻게 행동했을까? 거짓말을 하게끔 본인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까를 생각하면 이별하는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넘어선 그 다른 공간의 문제로 됐을 때 이별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. 그거는 못 바꿔. 근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. 그러면 그건 내 스스로의 문제점이 상대한테 너무 가르침이 된 거야. 사랑해. 오해를 했어. 풀어야 되는데 그 모든 네 가지 중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. 궁합 보기 전에 자존심을 먼저 좀 내려놔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치 안 맞는 큰 잘못을 했다면 이별을 해야 돼. 근데 살이 꼈으면
그 살은 풀 수 없는 운명적이라 이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연인은 잡을 수 있어요. 나는 오늘 충분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그거야. 헤어졌어. 난 그래도 저 사람이 좋아. 만나고 싶어. 너를 되돌아봐서 바뀐 모습을 보여줘. 근데 연락이 단절이 돼서 다시 만나고 싶어. 그 사람의 사주에 낀 살이 분명히 있을 거야. 그걸 정확히 파헤쳐 들어가서 풀고 난 후에 시간을 벌어놓고 나면 네. 운명의 인연이란 맞나요? 이건 100%.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단답형. 떠난 사람 붙잡지 말자. 그렇죠.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면 충분히 헤어지는 인연의 고리가 늘어지고 네. 운명적으로 헤어질 살을 맞고 만난 사이면 자동적으로 웃으며 헤어질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아름다운 커플 만들기 프로젝트 김은혜부담 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사랑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. 다음에도 더 신선한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